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오늘 매물은 강원도 횡성 둔내입니다. 전원단지내 토지인데요. 지대롭고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별장용지, 전원주택용지, 토지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청정하고요. 포근하게 산이 감싸고 있고 풍광도 아름답고 특급 조망권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약이라든지 퇴비, 비료를 주지 않은 땅입니다. 토양이 건강한 토양의 그런 땅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위 아래쪽으로는 7가구의 이웃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크지 않은 이런 숲세권의 전원단지인데요. 자, 매물의 기본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건 소재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 공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전이 한 필지 507평, 그리고 도로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9.5평인데요. 전체 토지 면적은 596.5평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가격 최초가 1억 6천만원대에서 3천만원 인하해서 1억 3천만원 희망가로 드립니다. 현재 이용 현황은 입구 쪽에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요. 안쪽으로 농사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전체 농사는 짓지 않고 대략 한 60%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둔내 시내에서 차량으로 7-8분, KTX 둔내 역사 톨게이트 모두 10분 이내 거리고요. 앞쪽으로 아스콘 포장 잘 닦여져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요. 야, 토형을 보시게 되면 부정형인데 안쪽으로는 사각형 형태고요. 예, 경계는 이쪽에 보강토가 쌓여져 있고요. 앞쪽 경계는 포장도로입니다. 한 면이 포장도로와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석축이 쌓여져 있는데 매도인분께서 석축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쪽 측면부로는 지금 산이 접혀져 있잖아요. 근데 지적들을 보니까 고추농사 일부 짓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안쪽으로 한 몇 메터 정도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토지는 500평은 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 땅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상으로 찾으려면 이 산 쪽으로 몇 메터 더 복구를 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포장은 잘 닦여져 있고요. 중간중간 배수시설 잘 되어 있고 몇 해 전에 광역상수도도 이곳에 지금 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형으로 된 전원단지인데요. 저 아래쪽부터 해서 좌우로 가운데 도로를 두고 좌우로 해서 7가구의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아마도 이제 나대지가 몇 필지가 있어요. 해서 향후로는 5년 10년 내에 두세 가구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아래쪽 경계입니다. 지금 주택이 얼마 전에 들어왔고요. 요 석축 쌓여져 있는 부분 중간쯤이 아마 경계로 보여집니다. 맨 끝쪽 저 위쪽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별장 주택으로 해서 소나무 숲 옆으로 해서 규모가 있는 별장이 한 채 맨 끝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 위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래쪽에 두 가구에서 7가구의 주택이 있지만 거주를 하고 있는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벽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축축 축대를 이렇게 쌓으셨는데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큰 돌들을 갖다가 성처럼 규모가 있게 아래쪽하고 측면부로 석축 공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전기도 들어와 있고요. 수도 가능하시고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모두 원활한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는 600고지가량 되는데요. 토지의 방향이 동남향으로 되어 있고
남서쪽으로도 저 아래쪽 소나무 숲 쪽으로 하신다면 남서쪽으로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에 들어와 있는 이 낙낙 장송인데요. 육안으로 보기는 100년이 좋게 넘은 큰 소나무입니다. 입구 몇 발자국만 가면 요 소나무가 서 있어서 해치질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신다면 저 안쪽으로 지으시고 이 소나무도 조경수로 멋지게 베어내지 않고 잘 살려서 조경수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공리 해발 605지 7가구의 아담한 전원단지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밭과 도로 지분입니다. 596.5평 산골 전원주택용지로 별장용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